뭐라고 해요? 아, 저 오늘 우승 한 소감하고 내년 계획만 잠깐 해주시면 돼요. 일단 이번 대회 다들 잘 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. 힘든 경기가 예상됐는데 그래도 다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이겨서 기분 좋고요. 그리고 다음 주에 결혼식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8강에서 장성현 선수가 또 밀어줘가지고 뭐 여러모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른 대회보다.